자, 왼쪽으로 보시면 이마트. 제가 비데를 여기서 샀거든요. 비데 99,000원에 팔더라고요. 이마트가 바로 구례역이에요. 저기 버스 환승센터 보이고 저 뒤쪽으로 구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마트가 구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마트를 지나서 왼쪽으로 끼고 쭉 가면 오늘의 현장이 바로 나옵니다. 제 앞에는 서울역 가는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여기 버스 아주 많아요. 뭐 서울역 가는 버스, 강남 가는 버스 다 있습니다. 여기 구례신도시는 이렇게 2층 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신기해. 야, 진짜 천지개벽합니다. 천지개벽했습니다.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자, 이렇게 이마트를 지나서 요 길로 쭉 직진하면 한 5분 정도 가면은 오늘의 현장이 있어요. 걸어가기엔 조금 애매하고 버스 타면은 5분. 여기서 이제 저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할 건데 요 사거리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요 사거리에 롯데리아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그리고 요거 요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현장 아주 그냥 요즘에 잘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하나입니다. 저희 하마TV는 각종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제 촬영을 도와주러 하마TV의 너구리가 와 있습니다. 자, 너구리 인사해. 얼굴 한번 보여줘. 안녕하세요. 자, 촬영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요, 김포 양곡. 뭐야? 아니, 여기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 끝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싹 한번 찍는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하고 돌아야지.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김포 구례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장 아주 넓게 돼 있죠.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저쪽으로 가보면, 아, 난 진짜 이게 제일 보여. 집 바로 주차장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 여기는 지금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서 바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 요즘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지어졌죠. 이게 입구 업구가 집의 좀 퀄리티를 좌우하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와요. 한 30초 정도 걸어가면은 저쪽으로 준대형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그리고 롯데리아. 뭐 롯데리아 있으면 핫플레이스인 거 아시죠? 지금 이 사거리가 여기 양국의 핫플레이스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오늘의 현장이고요. 버스가 방금 여기 섰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찍어. 버스 정류장. 오늘의 현장. 자, 보시면은 주상 복합으로 돼 있어서 1층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따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 워치대 돼 있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까지 제공돼 있습니다. 자, 입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현장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누가 찍어주니까 훨씬 편하다 진짜. 자, 전실 사이즈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한 4명이서 같이 뭐 들락날락 거려도 편할 정도의 크기고요. 저 위아래 3부장, 1부장은 다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되겠죠? 타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전실 사이즈 훌륭합니다. 3단 중문 깔끔하게 화이트로 된 샤시 시공되어 있고요. 자, 안방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한 11자 나와요. 이쪽이 11자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은 샤워도 공간으로 꾸면 되는 정도죠. 문이 상당히 예뻐요. 도어들이 혼잡이부터 해가지고 문 색깔도 연핑크. 보시면은 한쪽 벽 타일은 연핑크로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서도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방을 이제 나가볼게요. 자, 안방을 나오면 이제 여기가 2번 방인데요. 이번 방 사이즈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만해요. 엄청 크죠? 자, 이 정도면은 웬만한 아파트, 34평의 아파트 이번 방 크기랑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는데, 이 창문은 조금 복도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건 애매해요. 근데 이제 환기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옷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거실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 아, 정당도 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아직도 못 받아봤어. 아, 자, 이만큼. 제가, 아, 공개도 공개하기 좀 꺼리는데,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생각해래요. 근데 이만큼 제가 작아 보이죠? 자, 거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여기는 이제 웨인스코팅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를 아트홀로 쓰셔도 되고, 이쪽 보시면 여기도 또 꾸며져 있기 때문에 TV 아트홀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간접등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어 있는데 간접등이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친구를 보세요 한번. 제가 제 손이 안 닿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웬만한 빌라에 가면은 제 손이 이렇게 닿는데 안 닿습니다. 지금 까치발을 뛰고 있는데 점프를 해야지 닿을 정도예요. 친구가 키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180인데 오늘의 현장 아주 좋은 게 앞베란다가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앞베란다가 있는 걸 상당히 선호하세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일부 빌라들 베란다, 실내 베란다 크기에 한 두 배 정도 크기가 나와요. 쫙, 이 정도가 나오죠. 보통 아파트들은 이제 요거를 확장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실내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차 마시는 공간, 옷 말릴 때 써도 되는데 요즘에 다 건조기 쓰니까 이제 거실 폭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어? 저기 이마트 보이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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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보이는 거 같은데? 아까 오실 때 봤던 것처럼 여기 저기 주황색 건물이 이마트예요. 거기에 이제 구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쭉 일직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향이 남향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저기 다 아파트 촌이에요. 여기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신도시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살기 너무 좋아졌어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도 실제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사셨어 볼게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나옵니다. 아, 하마 되게 매서해 보이네. 내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따로 없고 요즘에는 아일랜드 식탁을 있는 것도 치워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식탁을 가져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두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D글자 한 공간이 나오죠. 이런 거 다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죠. 장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화장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요런 이제 수전이나 요런 이제 이런 도기들이 이게 만약에 색깔이 은색이 아니야, 검은색이나 금색이야, 그러면 무조건 더 비싼 거예요. 샤워기도 엄청 크게 예쁘게 돼 있죠. 하마 완전 지금 아랍에 있는 왕자 같은데. 아 그렇지, 여기서 막 이렇게 샤워. 아우 특히나 상당히 집이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또 정말 좋아하시는 거 실내 베란다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즈는 상당히 커요. 아까 그 베란다에다가도 뭐 옷을 말릴 수 있는데 여기에 건조기나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 또 따로 나오죠. 그래서 베란다가 두 개라는 거죠. 했고 3번만 했지. 자 마지막으로 3번만 보실게요.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네. 여기도 이제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하고도 한 요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도 한 요 정도가 남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이런 방에서도 한 두 명, 세 명은 이제 학생들이 같이 살았지. 아, 하마 몇 년생이야 도대체? 나 91년생.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사이즈고 여기가 타입이 총 6개인데요. 여기에 투룸 구조가 또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투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그런가? 네 그럼 이번에는 투룸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실이고요. 모든 인테리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투룸은 이렇게 또 따로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신발장이랑 안 쓰는 물건들, 계절에 안 쓰는 선풍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둘 수 있는 창고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투룸 구조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이고요. 자 앞에 거 가리는 거 없이 조망 너무 좋습니다. 거실 크기 이 정도 나오죠. 거실도 네. 이제 투룸 치고는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투룸일 수도 있고 쓰리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투룸일까요? 일단 투룸에서 볼 수 없는 거의 거실 크기죠. 똑같이 이쪽을 이제 아트홀로 꾸며주셔도 되고 여기도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트홀로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쓰리룸, 작은 쓰리룸 거실 사이즈만큼 나왔어요. 자 그런 곳은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3, 4명이서 식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다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쿡탑 같은 경우는 3구짜리 싱크볼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싱크볼 상당히 크게 나왔고 네, 그리고 마파람이 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상당히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채워져 있고, 자, 이쪽으로 또 엄청 큰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왜 넓어 보이냐 하면은 층고가 높아요. 집이 전체적으로 층고가 너무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안방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따라오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절 찍어주세요. 뭐 하나 뭐? 마술이야. 안녕. 왔어? 안녕. 왔어? 어, 뭐야? 뭐야, 너 왜 이리 와잖아? 뭐야? 방 하나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자, 엄청 넓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고,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은 요만한 크기의 방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방 두 개가 아니라 방 세 개도 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여기는 3룸 or 2룸. 2룸 or 3룸. 2룸이 될 수도 있고 3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버튼 같은 것도 다 여기 따로 빼놨죠. 그래서 이 방은 반으로 쪼개서 쓸 수 있다. 실내 베란다 사이즈, 정직한 실내 베란다 사이즈 요 정도. 자, 요 정도 나옵니다. 3룸 실내 베란다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자, 여기 전망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은 김포에 이제 논두렁 밭두렁 옛날에 있던 김포에 초록초록이 다 보입니다. 양곡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런 도산. 저쪽 말고 이쪽으로 나가. 재밌어. 저쪽 분위기 재밌더라고. 양곡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도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3룸 메인 화장실이랑 크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비싼 거다. 색깔이 금색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나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비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까 아라망자. 아우, 섹시해. 아라망자. 아, 오늘 도박하다가 막 1조 날렸어. 자, 보시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아마 안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웬만한 3룸 현장의 안방 크기랑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저쪽 방보다는 작은데 저쪽 방을 뭐 반으로 남는다고 했으면 이게 안방이 되겠죠. 안방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아, 근데 진짜 층고가 높으니까는 너가 되게 작아 보여. 그러니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층고가 높은 곳에 사는 아이들이 창의력이나 이런 연구력이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층고가 높은 막 성에 사는 애들이 더 잘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마는 그러면 층고 높은 데 살았어? 저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는 데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포 양곡 한번 와봤고요. 지금 김포 양곡에서는 아마 가장 핫한 그런 현장이에요. 구례역이나 구례이마트는 버스 타고서는 3분에서 5분이면 바로 가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다이소, 그리고 세계로마트라고 이제 준대형 마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도 현장 바로 앞에 세 발자국만 나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었고요.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지금 방금 보신 2룸인가 3룸인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억 후반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34평형 아파트와 똑같은 크기의 그 3룸 같은 경우는 2억 중반까지입니다. 1억 후반부터 2억 중반까지. 타입은 총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실입주금이 500만원부터입니다. 500만원? 빵원. 거짓말 치지 마. 빵원. 진짜? 진짜. 아, 이걸 왜 제가 확신하냐면 지난주에 저희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오늘 여기를 계약하셨는데요, 현금 500만원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취득세로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돈은 정확히 없는 거예요. 하마 못하는 게 없구만. 아니, 이 현장이 대출을 아주 잘 뽑는 현장이에요. 아, 네가 잘 찾은 거라고 해. 맞아, 내가 잘한 거야.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